어떡하지? 네가 한번 말해봐. 내가? 응. 내가? 네가. 근데 저기요. 네? 그게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떡해? 너 왜 말 더듬어? 내가? 언제? 방금. 너 귀가 이상하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저기요. 네?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서? 라고 하면 어떡해? 무섭다. 그치, 쉽지 않다. 좀 웃으면서 말해볼까? 그럼 우리 저기요. 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예요. 그럼 내가 당신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어떻게? 내가 아 저기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뭐가요?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닌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럼 저기요. 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잘하네. 서포터즈답다. 그치? 아,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알겠다. 촬영하는데 선배님이 하시거니 하시겠지? 얘들아 뭐 아이디어 좀 나왔어? 아니 그게 아직도 안 나왔어? 아 왜 이렇게 무능해 얘들아. 아 진짜 혹시 선배님은 아이디어 없으세요? 어? 아 현기친 라면 먹고 올게. 이거 그 있잖아 그 지붕 뚫고 할 게 나온 거. 아 그 마지막 노래 마지막에 아 그거 그 차 있고 거주 아 그거 맞아 그걸로 할까? 아 야 현기증이 다 나왔다 야. 아 그 아이디어 좀 나왔어? 그만 좀 무능하자 이제. 진짜 괜찮은 거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 거주 오 마이 걸 아시죠? 진짜 웃길 것 같은데. 거주 오 마이 걸. 아 진짜 야 음악도 저작권 있는 거 몰라? 허락 받아야 되는 게 몇 명인데 짧은데 좀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웃길 것 같은데. 야 네가 더 웃겨. 꺼주 음악을? 아 그거 아니면 개꿈잼인데 이거. 꺼주 마이고. 아 원래 저래요. 우리가 참아야죠. 야, 그, 야, 아이레벨 몰라, 아이레벨? 아이레벨 찍고 있는 아유, 이거 투 아이즈를 확 그냥 야, 아이레벨, 야, 봐 야, 근데 저거 종이 쪼가리 저거 뭐야? 뭐요, 뭐? 아, 저거 네? 아, 저 빨리 거슬리니까 빨리 주워. 이게 보여요? 아, 어, 컷! 아, 야, 잘 끝났다. 와,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아, 얘들아 웃자. 하고. 자,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데이트.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얼마 전 업무를 보던 중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다운받았고 그 폰트를 회사 홍보자료로 사용했고 하지만 그 폰트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폰트였고 안타깝게도 상사에게 혼이 났다. 그래서 오늘 다시 컨펌을 받기 위해 폰트의 저작권자를 알아봤고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고 그러다 6시가 되어 퇴근하려던 그녀는 상사에게 붙잡혀 다시 혼이 났다.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하는 그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녀와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하얀색 와이셔츠, 검은색 꿀테 안경, 아메리카노 한 모금. 무료 폰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무료는 폰트 구매에 필요한 요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용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무료로 배포된 폰트의 경우에도 이용 허락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여자의 표정을 살핀 나는 바로 다음 플랜으로 넘어간다. 서체, 글자체, 글꼴 등으로 표현되는 폰트 도안은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TTF, OTF 등의 형태로 설치되는 폰트 프로그램,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해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는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 준비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폰트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2로 문의해봐. 그리고 이 폰트는 상업적, 비상업적 모두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야. 멍충아! 멍충아? 나는 오늘 여자친구와 싸웠다. 어쩌다 보니 까맣게 잊고 지냈다. 바로 지워버릴까 하다가 파일을 열었다. 앨범을 제때 정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별 의미도 없는 사진들로 용량이 가득 차게 된다. 여기 어디지? 아 뭐야 이게. 오빠다. 나는 1년 전 그와 헤어졌다. 처음에 나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눈으로 보면서 순간을 즐기면 되지 굳이 찍어서 남길 필요가 있나 싶었다. 셔터 누르기 바쁜 그에게 내가 투덜거리면 그는 이게 다 추억이라고 했다. 우리 학교다. 그와 나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통학이었던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데려다 달라고 졸랐던 건데 그는 딱 두 번 데려다 줬다. 냉면. 여름에 만난 우리가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다. 나는 오이를 싫어한다. 하지만 눈치 없는 그는 끝까지 몰랐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갔던 북촌. 이날은 날씨가 좋다며 하루 종일 걷자고 했고 나는 그때 힐을 신고 있었다. 그의 자취방 창문이다. 이날 저녁엔 비가 내렸다. 나와 다르게 그는 비를 싫어했다. 볼 때마다 어질러져 있던 그의 책상. 단골 포장마차. 안주는 항상 어묵이었다. 1주년 기념여행. 난 이때부터 사진 찍는데 재미를 붙였다. 그때 샀던 커플 자물쇠. 누가 볼까 두렵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지만 내 의지와 다르게 우리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빠! 오빠! 빨리 봐봐! 오통! 집에서 무슨 사진이야? 3, 2, 1! 이날은 그가 내게 헤어지자고 말했던 날이다. 한동안 그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백 번 되물었다. 잘 잤냐고,
밥은 먹었냐고. 잘 자라고 할 사람이 없어진다. 처음엔 지옥 같다가 조금 지나면 거지 같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없어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 저작권이라는 자체가 평소에 공부,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인데 솔직히 재미없는 주제잖아요. 정말 듣기만 해도 지루한 주제인데 네, 약간 얘기만 해도 벌써 지금 좀 지루한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는 스토리를 위주로 거기에 저작권에 필요한 정보나 상식들을 넣어서 스토리 안에 저작권을 좀 녹여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밌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제 얼굴 나왔거든요. 그냥 이때가 처음이라서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극에 달해서 이걸로 1등을 해서 되게 큰 화면에 보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저거 제목을 네. 저희끼리 나의 득대자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권 팀장님이 여기 완장을 다시고 많이 제재를 하셨어요. 네, 명장면.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이거예요. 이때 권 팀장님 양치 한 다섯 번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저기 숙소에 치약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얼굴을 왜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웃긴데 너무 오빠가 외로워 보여요. 아, 저는 이걸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커플 얘기로 하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슬픈 장면이 하나. 네, 그 이 배경 음악으로 깔린 노래가 되게 이뻐요. 사진이 진짜 괜찮은 게 많긴 하네요. 네, 공유마당 좋다. 사진 활용하고 굉장히 많다. 아마 이 영상은 아마 사진 찾는 게 거의 반이었죠. 사진 찾던 것만 생각하면은 어우 진짜 아찔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친구들이 저를 이제 저작권 서포터즈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저작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저작권이 어떤 건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작권에 입에 대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알려줘서 제 눈치를 보게 하기도 하고 그냥 책임감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서포터즈를 활동하게 되면서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저작권법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서 강의도 많이 들어서 지난번보다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킬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먼저 다가가서 저작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친구들의 반응이 대체로 차갑지만
언젠간 그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부터 공연권료 지불이 확대되고 거의 모든 서비스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다들 음악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 저도 음악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나 잠잘 때 또는 뭐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꽉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소득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8월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전통시장 또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카페나 헬스장 등의 영업장에서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돼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그 반대측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요. 그렇다고 여론이 아예 좋다고 개정안을 무작정 실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8월, 바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시민의식이 아예 구축이 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지 그게 의문입니다. 네. 또 공연권료 지불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도 뭐 이 개정안이 저작권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네. 하지만 이미 구매한 음원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음원 집계에 대한 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음원 집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창작자들에게 수익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네. 듣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스트리밍 음악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더 전송을 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 장점이 이제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면은 따로 이제 공연권료
를 따로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간편함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집계, 음원 집계를 높여주는, 음원 집계 정확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창작자들에게 좀 더 공정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용료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최소 4천 원에 이제 이용료가 이제 최대 2만 원이에요. 최소 4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실 치킨 한번 참으면 되는 돈으로 이제 음악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낸다 하면은 사실 저는 그게 좀 네, 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굳이 치킨 얘기까지 꺼내면서 저렴하시다는 걸 굳이 강조하시는데 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비용은 네. 비용입니다. 2020년까지 지금 저희 나라 불경기가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 아, 2020년. 언젠가는 저작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도 굳이 지금 왜 이 시기에 이 말을 해야 하고 이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라는 말은 솔직히 창작자들에게 신뢰가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켜져 왔어야 될 사람들의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유지만 된다면 카페나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래가 틀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료로 결국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창작자들에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나 뭐 헬스장의 사장님들이 창작자들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 노래를 트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자기들의 매장 음악을 틈으로써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지금까지 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카페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카페를 자주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카페나 헬스장에 음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와 영상업자 사이에 음악을 틀고 말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업하는 곳의 특정성, 뭐 분위기 등이 뭐 대부분의 노래로 결정되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올 4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통합 징수 제도도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정안만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개정안만을 밀어붙이는 건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인 만큼 선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따와서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잘 이용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잘 구체화를 시키면은 좀 쓸만한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양쪽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셨어요. 네,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네, 네. 중간에서 듣는 게 네,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네, 좋습니다. 자, 기존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선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업계 그리고 자영업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저작권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인형뽑기 기계에 있는 인형뽑기 집게. 이 집게는 왜 인형을 찝지 않는 것인가? 이야기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형뽑기에는 네. 집게는 왜 찝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Gracias!
저작권을 사랑하시는 많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저작권 전문가 설민석! 이 아닌 안절민석입니다. 자, 우리 1교시 때요, 소령 선생이요. 자,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요,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를 합니다. 각자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자, 철수가 영희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욕심이 차서 영희의 그림을 몰래 벗겨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발견한 영희가 철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수야,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림을 벗겨 그리는 것이니? 이에 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상관이냐?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수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바로 영희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간 창작물, 그러니까 영희 그림에 대해서 철수는 아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벗겨 그린 것이지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할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저작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다음 교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진민석이었고요. 앉겠습니다. 와, 짬물! 어이,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어? 아, 내가 누구냐고? 아니, 저작권 파일 부모 시한드. 이 어린이 여러분들아, 지금부터 이 시한으로만 하는 거 잘 봐라. 어? 에헤, 야, 얼마나 날씨도 좋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구만. 야, 가져와. 가져가. 맞지? 어?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 남의 것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돼. 자, 달려라. 이렇게 하면. 와, 정말 좋다. 야,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죄송하지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 책, 그림, 사진 전부 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다! 이것이. 알겠어? 알겠냐고. 3교시. 하심. 저작권이. 아, 이 장면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괜찮은데? 저작자 누군데? 봐봐. 행방불 명이었는데? 응?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랑을 찾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보고 여기 있는 사람 사진 연락 좀 주세요. 아, 여보세요? 제가 저 중요한 사람 있어. 이 사람 아직도 못 찾았어. 너 그냥 추후에 저작권자 찾으면 허락 받겠다고 명시하고 그냥 써. 아, 내가 찾아봤는데 무조건 사전에 동의 받아야 된대. 그럼 찾아보자. 가자. 이거 저작권자 찾으시는구나. 아, 못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요. 전화하셔서 법정 허락제도 이용하세요. 그럼 이만.